한밤중에 이렇게 3대가 둘러앉아 소주 파티하는 것도 이제 끝이다. 한잔 받으시오. 내 잔도 아직 안 비웠어. 각자 마시자, 각자. 너 받아라. 내가 살림 넉넉찮아 거죽으로는 때깔나게 못해줬어도 마음으로는 지숙이하고 한치 한 푼 안 틀렸던 거 너 알아 몰라? 알아요. 거짓말 억수로 하네. 뭐가 거짓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차별 대우를 했는데 한치 한 푼이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 하시오. 이기 집애가 차별 대우 내가 언제? 아 뭐든지 다 언니 먼저였잖아. 말해 뭐해. 등록금도 언니 먼저. 나는 밤낮 추가 등록시키고 안 그랬어? 아니야? 그래 뭐 먹는 거 갖고 이러는 거는 치사하지만 고기국을 떠도 할머니랑 언니 국에는 이만한 고기가 빼곡하게 퍼주고 나는 국물만 흥덩하게.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이 기집애. 아 오리발 내밀지 말아요. 나 혼자 흘린 눈물이 김장떡으로 다섯 항아리는 되네. 미안해 지수가. 그런 의미로 한 잔 받아. 나 참 속 좋은 애지 언니. 너 착해. 꼬였으면 가출해도 여러 번 했다. 수십 번 했을 거야. 야 꽁짝 맞춰주지 마.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데 뭐. 아, 그런 의미에서 엄마. 언니 덕에 정경이 부러질 건 면한 게 수십 번이야. 고마운 줄 알아. 알죠. 나 취할래 할머니? 자꾸 웃으나. 아유, 두꺼비 파리 집어먹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더라니. 엄마. 그래. 너 부잣집으로 시집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겠지만서도 이렇게 둘러앉아 소주 마시면서 오손도손 이런 건 못할 거다. 너 우리 무척 그리울 거야. 각오해. 각오하고 있어 이모. 아이고 나도 취하네 엄마. 노래 나오려고 하면 이거 취한 거거든. 그만 마시고 노래나 한 잔 할까. 연분홍 치마.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는 산재비 넘나들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주 왔다 갔다. 너도 만났다며? 만났어. 결혼한다면서 사랑한다고 했냐? 그랬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다른 사람은 없다더니 나뿐이라더니. 당신 나 내버렸잖아. 당신 생각만 하면서 늙어 죽을 줄 알았어? 그런 말 한 적은 없어. 안수연이 풀어서 속의 목적 달성한 기분이 그렸다. 오해하지 마. 저번도 이번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야. 안 믿어져. 마음대로 생각해. 상관없어. 통쾌하길 바라면 통쾌해줄게. 감정 없어졌다고 했는데 왜 꼬아. 그냥 고단하고 서글퍼. 그뿐이야. 할 말 더 있어? 술을 설 먹었나.
잠이 안 오네. 언니랑 형도 알까? 알겠지. 날더러 잘못했다고는 안 하겠지. 고맙다고 하겠지. 잘 살겠지. 잘 살아야지. 윤희 저거 엄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난 엄마 저희 엄마 아빠 죽이고 와서 말이요. 해만 니 언니요 넘어갈라 치면 대문간에 나가 쪼그리고 앉아 달기똥 같은 눈물 투벅투벅 떨어뜨리며 울던 게 영안이 쳐져. 어린 게 소리도 안 내고 그저 눈물만 툭툭툭툭 떨어뜨리며 울던 거 참소 많이 상했네. 눈 감고 이 자. 드는 생각이 많지. 드는 생각 입으로 다 내보내면 태산도 모자란다. 너 못 데리고 가 혜림아. 미안해. 할머니들하고 여기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가. 날씨가 아주 기가 막혀요, 어머니. 이리 들어오너라.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다고요. 그래, 좋은 날 잡았다 싶다. 앉아 먹어. 먹힐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 것 같아서 죽 썼어. 괜히 들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먹어둬. 먹고 나가. 먹어두자고. 어서. 예. 아주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거 참 약혼하는데 저렇게 좋은 결혼하는 날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 끝나고 나면은 구기동 먼저 가거라. 네. 위로가 되게 해주고 여긴 안 와도 돼. 거기 며칠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저는 대로 할게요. 제가 하는 대로요. 그러지 마. 너 그러는 건 나 욕먹이는 짓이야. 예, 예 할머니.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신데 손자 약혼한 거 아시나? 아이고 행안이 큰 집에 노인 양반들만 계시다가 새 식구 들어와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 사모님 좋으시겠네. 할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른다 이놈아. 저 약혼하는 날이에요. 저 장가가요. 결혼식 하기 전에 하는 약혼 있죠? 오늘이 약혼하는 날이에요. 그러냐? 네.
야, 얘 장가 간단다. 네, 어머니. 오늘 약혼한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가야지. 예? 뭐 입고 갈까? 어머님 나가보시게요. 무슨 말 본새가 그 모양이야. 아니 그러면 내 손자 약혼 오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아 가자고. 아 빨리 가자고. 어여 가. 할머니, 할머니. 아 빨리 가자고. 어? 최 기사 자동차 대기 시켜서 얼른 가자고. 빨리 가. 무슨 일인지 좀 알면 안 되는 거야? 별일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래. 글쎄 기분 나쁜 이유가... 엄마!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알아내 본 적 있어? 그냥 내버려 둬요.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어. 엄마 도움 필요 없다고. 싸가지 하고는 그런 얼굴로 나가 앉아 있을 거야? 오래비 경사에 재 뿌릴 일이 있어? 재 뿌리려면 뿌릴 수도 있지 뭐. 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나가서 방시방시 눕고 있을 테니까 아무 염려 말고 엄마나 술 마시고 취해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또 엄마 그럼 나 돌아버릴 거야. 마시고 싶으면 나중에 나 들어오거든 나하고 같이 마시자고. 왜 그래? 근속 도움 필요하다대? 엄마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엄마 인생의 테마는 돈이요? 돈밖에 없어? 바쁘다더니 어떻게 그래도 욕게 시간을 얻었네 그래. 아 딸 약혼식인데요 그럼. 딸 약혼식이라고 그랬다? 축하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인동력 없는 이모부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했다. 응? 아니에요 이모부. 너무 많이 패 끼쳤어요. 물 다 받았어요. 얼른 들어가 씻어요. 어 그래. 어쩌면 안 나타날지도 모른다 싶어서 혼자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술 먹었니 어젯밤에? 아니. 그럼 잠을 못 잤구나. 못 자는 게 당연하지. 하나도 가엽지 않아.